안녕하세요. 수의사 김세미입니다. 수의사 김세미입니다. 오늘은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 기본적인 안내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진료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.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장 우선시 됩니다. 예약환자의 진료가 우선시 되니 예약을 하고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진료 시간은 환자 질환 및 응급 상황, 예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팁들이 있습니다. 병원에 오시고 접수를 하시기 전에 미리 병원으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제 시간에 진료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아지들도 진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화된 과목별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오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특화된 진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. 다른 병원에서 2차 진료를 오셨다고 한다면 차트나 아니면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오시고 접수 때 접수를 해주신다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진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